요번에는 한 15cm, 지름 15cm 짜리도 한번 가볼게요. 와, 이건 될라나 모르겠는데 최대 길이를 사용하는 정도의 지금 굵기거든요. 요것도 지금 한번 잘라보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갑니다. 우와. 우와, 진짜 괜찮은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이시죠, 요 굵기. 자 다시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진짜 너무 괜찮은 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또 빨리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킹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이전에 제가 뭐 킹 그라인더 부착 체인톱, 킹 충전 가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보여드리면 짜잔, 이렇게 이제 한 손으로 잡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충전 미니 체인톱인데요. 딱 보셔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나무 그리고 가지 이런 걸 자를 때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몸체입니다. 몸체, 몸뚱아리만 출시가 됐어요. 지난번 시간에 뭐 킹이든 뭐 주피터든 전부 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몸체만 출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배터리가 안 들어있냐 이런 문의가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번 제품도 이렇게 몸체만 출시가 되어 있고 배터리랑 충전기는 들어있지가 않아요. 이제 기본 베이스는 막기다 배터리를 바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인톱이고요. 자, 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고 날 보호 커버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이제 손잡이, 그리고 손잡이를 풀고 쪼고, 그리고 날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드라이버랑 렌치가 들어있고요. 아무래도 체인톱이다 보니까 또 요 위에 상단 쪽에 체인 오일이 들어가져야 되는데, 체인 오일을 담아서 주입할 수 있는 공병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손으로 지금 파지를 했을 때 굉장히 가볍고 그립감도 정말 얇고 무게도 가벼운데, 무게도 제가 직접 한번 재어볼게요. 자, 과연 한 1kg 조금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몇 kg가 될지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1kg 400g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kg입니다. 그러니까 요 몸체 무게가 1.4kg면 충전 체인톱 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축에 속하는 거고요. 일단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딴 게 손댈 건 없고요. 지금 손잡이가 들어있어서 손잡이는 장착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기계를 중심으로 위에 부분에 은색 링이 있는 곳에다가 그 손잡이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트를 뽑아서 기본 들어있었던 육각 렌치로 잠그시면 되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손잡이까지 부착을 하시면 사용할 준비가 된 건데, 일단 사용 전에 뚜껑을 열어서 이제 엔진오일 투사이클이나 포사이클 모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을 가득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닫고, 그리고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은 안 눌러줘요. 왜냐하면은 작동이 되어 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체인톱, 충전 체인톱에는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옆에 레버를 누르신 상태에서 눌러야지만 이렇게 작동이 돼요, 작동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액정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에 배터리 잔여량이 지금 디지털로 표시가 되고, 오른쪽은 내가 지금 작업을 한 시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터리 잔여량을 체크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막기다 배터리를 장착해서 쓸 수 있는 이 충전 체인톱이지만, 요즘은 배터리 변환 어댑터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변환 어댑터를 장착하게 되면은 뭐 디월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러키 제품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배터리를 꽂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중간에 변환 어댑터만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공회전을 시켜봤는데 일단 소리라든가 느낌이 굉장히 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빨리 밖으로 들고 나가서 제가 직접 가지도 한번 잘라보고 굵은 나무도 한번 잘라보면서 성능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로 잘 잘리는지를 또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직접 한번 잘라보려고 또 밖으로 나왔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투사이클이든 포사이클이든 엔진 오일을 주입을 하셔야 되고요, 위에 뚜껑에다가. 자, 그리고 보시면 시작하시기 전에 여기 이제 왼쪽에 안전 레버가 있습니다. 요 레버를 누르신 상태에서 눌러야지 이렇게 작동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요 이제 안전장치를 누르지 않고도 눌렀을 때 돌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안전장치가 있는 거니까 요걸 누르고 돌리셔야 돌아간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한번 잘라볼게요. 일단은 일반 이렇게 얇은 가지부터 지금 굵은 나무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잘리는 모습이라던가 잘려져 나가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겠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이 안쪽에 좀 굵은 것도 한번 잘라볼게요. 이 안쪽에. 자, 갑니다. 와, 너무 쉽게 잘려가지고 얇은 것들은 너무 쉽게 잘리는데 좀 더 굵은 것도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갑니다. 야, 이게 18V라서 그런지 와, 지금 엄지손가락 굵기만 한 거는 그냥 너무 쉽게 잘리죠. 자, 지금 지름이 한 5cm 정도 되는 것까지 잘라봤는데 너무 쉽게 잘렸고요. 이 지금 가이드바가 지금 8인치 그러니까 20cm인데 요거보다 더 굵은 나무도 제가 잘라보면서 또 잘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제 좀 더 굵은 나무를 잘라보려고 왔는데요. 이게 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도 이게 아무 나무나 자르면 안 되다 보니까 나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보시면 굵은 나무가 있거든요. 지금 주먹 굵기만한 지름이 한 10cm가 좀 넘는 지금 굵기의 나무가 있는데 요 나무도 한번 잘라볼게요. 자, 갑니다. 와, 딱 고정을 하고. 이게 지금 좀 굵은 나무를 자를 때는 한 손으로 파지하니까 좀 진동이 생겨서 두 손으로 파지하는 게 좀 안정적인데, 자, 한번 잘라볼게요. 갑니다. 와, 지금 보시면 지름이 10cm가 조금 넘는 굵기의 나뭇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 손으로 잘랐을 때 너무 잘 잘리는 모습이에요. 잘리는 속도라든가 잘려져 나갈 때 느낌이 너무 잘 잘린다는 느낌인데, 이번에는 한 15cm, 지름 15cm짜리도 한번 가볼게요. 와, 이건 될라나 모르겠는데 최대 길이를 사용하는 정도의 지금 굵기거든요. 이것도 지금 한번 잘라보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갑니다. 우와, 우와, 진짜 괜찮은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이시죠, 굵기. 자, 다시 갑니다. 자, 또 갑니다. 자, 이제 제가 톱으로 뭐 자르는 영상을 찍었을 때 이 자르는 모습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잘라볼게요. 그러니까 실컷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자, 갑니다. 야, 지금 일단은 제가 지금 마키다 배터리를 꽂아서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젠더를 이용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무게가 지금 1kg가 넘어가 있었는데 젠더를 이용하게 되면 1kg 초반대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자, 제가 젠더를 한번 이용해서도 한번 잘라보는 모습을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젠더를 이용해서 마키다 배터리를 꽂았는 상태고요. 요거를 이제 허리에 차시거나 뭐 주머니가 있으시면 주머니에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가볍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잘라볼게요. 자, 갑니다. 그대로 되는지. 와, 지금 보셔서도 좀 느낌이 오시겠지만, 와, 최근에 영상들을 찍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와닿는 제품인 것 같아요. 좀 더 잘라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그립감도 굉장히 얇아가지고 한 손으로 잡았을 때 남거든요, 지금. 근데 이런 지금 힘이 나온다라는 게, 와, 그냥 뭐 바로 잘립니다, 바로. 거침없습니다, 거침없어. 와, 이거 두껍게 썰었는데도 이래 나가고요. 와. 자, 진짜 오늘 이거는 진짜 물건인 것 같고요. 완전 굵은 나무를 자르는 용도의 충전 체인톱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은 두 손으로 파지하고 가이드바가 보통 16인치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가이드바 길이가 8인치입니다. 8인치. 그러니까 지름이 2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뭐 이렇게 굵은 것도 잘라보고 했지만 맥시멈은 한 20cm 미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8cm 지름을 가진 나뭇가지는 자를 수 있다. 근데 이게 제가 잘라봤을 때 힘이 모자라서 못 잘라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가이드바 길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더 이상 안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자르기가 힘들거든요, 굵어졌을 때. 요 부분만 참고를 하셔서 지름이 18cm 미만인 제품들은 자르기가 너무 용이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직접 제가 사용을 하고 와봤는데요. 와, 오늘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역대급입니다. 올해 제가 찍었는 제품 중에 느낌이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요. 진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이 지금 앞에 영상에서 보셔서도 좀 많이 느끼셨겠지만 한 손으로 이렇게 자꾸 컴팩트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20cm 지름까지가 이렇게 시원하게 나가준다라는 부분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터리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은 진짜 배터리를 꽂아서 사용할 때보다 500g 이상 가볍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터리 변환 어댑터를 요즘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용하신다면 뭐 디월트 배터리든 보쉬 배터리든 미러키 배터리든 컴팩트한 톱을 또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진짜 컴팩트한 충전 체인톱 킹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봐 드렸는데, 충전 체인톱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금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터리가 안 들어있고요, 이렇게 몸체만 들어있는 기준 지금 14만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미라키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봤을 때 12V인데도 불구하고 몸체 기준 지금 20만원 중후반선에 가 있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이렇게 스펙이 괜찮고 18V 전압을 가진 제품인데도 이렇게 10만원 한 초중반대에 출시가 됐다는 건 너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진짜 감사하게도 이 킹 한국 본사 사장님 께서 저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또 20분께나 와 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상 하셨듯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세 가지를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저 영상 저희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영상 하단에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요. 또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너무 괜찮은 컴팩트한 충전 체인톱을 한번 소개를 시켜봐드렸고, 다음 편에도 또 이렇게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제가 또 소개를 시켜봐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앞으로 도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다음 편에 또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충전 체인톱이라는 제품군이 수요가 굉장히 계속해서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배터리를 장착해서 이렇게 체인이 달려있는 충전 체인톱을 쓰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법한 팁을 제가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컴팩트한 한 손 타입이든 두 손으로 잡고 하는 큰 타입이든 오일 주입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용을 하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오일통에다가 오일을 가득 넣으시고 작동을 시켜서 오일이 땅바닥에 묻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지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만약에 나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다가 여기에 뭐 이물질이 끼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체인톱 날을 교환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물질을 끼인 걸 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배터리를 이렇게 분리하신 상태에서 만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지금 여기에 안전장치가 있어서 이걸 눌러야지만 작동이 되는 타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배터리가 꽂혀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돌아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인을 교환하시거나 만약 이물질이 끼인 걸 뺄 때는 꼭 배터리를 분리하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